안녕하세요, 여러분. 궁이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이민년이에요. 2022년. 대박나는 띠. 대박나는 띠. 여러분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대박나는 띠. 자,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민년이,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. 검은 호랑이.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, 검은 호랑이. 그쵸. 좀 세죠? 세긴 센데, 또 이 와중에 또 제가, 보는, 궁이신당이 보는 대박나는 띠는 첫 번째 띠는 말띠가 되겠습니다. 자, 말띠. 말띠들도 그동안 답답한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. 왜?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말띠분들이 또 항상 말이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고 진짜 빠르잖아요. 그래서 빠른 성과들을 원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. 근데 이제 말띠 같은 분들은 또 추진력도 좋아요. 추진력도 좋고 생활력도 강하고. 근데 이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가 정말 갈고 닦은 게 있어. 갈고 닦은 게 있는데 이게 언젠가 빛을 봐야 돼. 근데 2022년은 말띠 진짜야. 말띠 여러분들 괜찮아요. 왜냐면 한 가지를 내가 뭐 포기를 하든 또 한 가지를 얻든 나한테는 득이 되는 게 많거든.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말띠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예요. 쌓아놨던 거, 공들였던 거, 닦아놨던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기차게 내가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 금전도 좋고요. 또 대인관계도 좋고요. 또 어떤 그 왜 있잖아. 나 혼자서 할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이 도와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. 사업이 됐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와요. 그리고 내가 또 노력한 게 있어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. 근데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은 합을 이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땐 말띠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을 거예요. 이제 좀 막혔던 힘들었던 그런 기운들이 좀 이제 뭐라 그러지? 빛을 발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실 겁니다.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 띠는 토끼띠가 되겠습니다. 자, 토끼띠 금전문도 열리고요.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토끼들은 똑똑해요. 토끼는 똑똑해. 똑똑해서 내 손해볼 짓을 잘 안 해요. 야같지.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같지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됐으면 득이 됐지 실은 별로 없단 말이야. 득이 되는 거지. 응? 내가 득이 되는 일이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도 내가 득을 볼 것이고 또 내가 뒤에서 도와도 나는 득을 볼 거예요. 그러니까 특히나 부동산 쪽도 괜찮습니다. 부동산, 투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땐 문서 있잖아요. 문서. 문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. 그만큼 실적이 좋은 거죠. 실적이 좋고 또 여기 가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뭐를 했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날 다 좋아해. 근데 또 내가 이쪽 사람들하고 다른 뭐를 했어.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또 날 좋아해. 그러니까 나를 또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. 나를 계속 찾아주고 또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영업이나 이런 쪽도 괜찮으시고 하니까 토끼띠 여러분들 좀 뭐랄까 이제 돈에 내가 조금 한이 졌었다 신축년 힘들었다 하면 이민년에 가서는 금전으로 득을 좀 보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띠를 말씀드리면 개띠가 되겠습니다. 왜 개띠 여러분들 순한 것 같지만 화나면 엄청 싸납죠. 또 평소에는 되게 온순한 편이에요. 온순한 편인데 굉장히 또 예리하고 예민해요, 개띠가. 그리고 착할 땐 또 한없이 착한데 냉정할 땐 또 냉정한 게 개띠거든. 근데 개띠분들 같은 경우 진짜 나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만 왔어요. 지금은 나는 지금 그래서 내가 크게 내 뜻대로 된 것도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이룬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2022년에는 개띠 여러분들이 이 시작이 조금 더딘 것 뿐이에요. 연초에만 조금 더디지 그 다음으로 갈수록
그냥 일이 물 풀리듯이 풀린다 그러잖아요. 어?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.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이 금전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또 내가 어찌 보면 빛을 조금 바라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개띠 여러분들 그래요.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볼 땐 이민년에 이 개띠 여러분들이 진짜예요. 뭐 진짜 로또가 맞고 막 주식이 대박이 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꼭 그쪽이 아니어도 또 금전으로 좀 뭐라 그랬지? 돈이 많이 액수가 불어나는 형국이에요. 금전도 불어나고 여러 가지가 풍성해진다고. 2022년이 풍성해지는 한 해란 말이야, 내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, 개띠 여러분들 좀 내가 봤을 땐 정말 괜찮아. 제일 난 것 같아, 사실상.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만 하고 나쁜 일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대박띠 세 띠를 세 가지 띠를 얘기를 했지만 이 세 띠 말고도 또 좋은 띠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띠별로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띠별로 한 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게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전화라든지 뭐 전화 상담, 예약 상담, 방문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대박 나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